국내 축구 팬들이 만든 국축 토크쇼 사카케이 오신 여러분들 진심 환영합니다. 자, 2013년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2013년 첫 번째 촬영을 좀 특이한 앵글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안녕. 새해가 밝았고 네. 모두들 이제 나이가 한 살씩 오르셨는데 네. 나이를 왜 합니까? 아니 나이를 얘기해서 뭐 어린 친구들이야 뭐 나이 얘기를 해도 뭐 아직은 네. 뭐 더 젊으니까 근데 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은 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네. 자 올해가 2013년 개사년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사년 그런 개사년 그런 개사년 개사년 뱀의 해 저의 해죠 올해 아 백제졌어요? 네 놀랍다 백제 이런 놀랍다 거의 이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이게 네. 기성용 네. 선수 부자철 선수와 같은 해 아~ 또 수영을 따지면 박태환 선수 또 소녀시대로 따지면 티파니 그 아까 말씀하신 태연 보세요 아니 근데 제가 좀 디스를 하면 던진다면은 네.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뭐 기성용 부자철 선수 네. 뭐 수영이 박태현 선수 네. 뭐 소녀시대의 티파니 수영 아 예 수영 아니고 태연 써니 아 태연 써니 어. 맞지 않습니까? 네. 같은 뱀띠인데 미르씨는 네 뭐죠? 아 뭐 지금 근데 솔직히 이 나이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자 여러분 이렇게 2013년 이렇게 디스로부터 시작하는 사커게이입니다 오늘도 메인이 아닌 것 같아 네. 이렇게 답답을 주고받는 사커게이지 아 그럼요 얼마나 화기해요 근데 오늘 이 두 분 소개 안 합니까? 그렇죠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려야죠 지난 이제 미닝 카니발에서 네. 제가 분량을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들 지금 분량 때문에 나왔어요. 분량 그렇죠. 불만 때문에. 억울해서. 네.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인사. 저쪽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전북팬 김용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성남팬 원용훈입니다. 둘이 또 친구 사이고. 네. 저 같은 거 영 전편 영상 보셨으면 알 거예요. 흔들린 우정이라고. 네, 그렇죠. 네. 누가 이겼어요? 네. 제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 유니폼 입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용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예 경기 보고 왔었고 또 이제 용재 씨는 또 입고 왔었는데 딱 기억나는 게 이제 그 김상진 선수의 유니폼. 네. 하필이면. 원래 이야기할 것도 좀 많지만 또 이제 이야기할 것도 많지만은 또 김상진 선수니까 또 갑자기 또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우통 먹기 아닙니까? 우통 먹기. 아, 그럼요. 아,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됩니다. 아직 겨울인데 벗으면 추워요. 요즘 그 우리나라 날씨가 시베리아. 그 정말 시베리아 허스키 마냥 네. 모스크바나 아니면 스웨덴의 스톡홀름보다 더 추워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살기 힘들어. 이 어디 남쪽 나라 이민 가는 거야. 아, 추워서 못 살겠다. 저도 전주에 나가고 싶습니다. 울산 말고 그냥 남쪽 나라 별장 하나 지으려고. 요즘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2013년 돼가지고. 야. 근데 뭐 이제 신년도 맞이했으니까 뭐 새해 맞이 겸 사커게임 한번 정산 한번 해봅시다 이제. 뭐 이제 뭐 실제로도 1월 15일에 이제 국세청에서 공식 정식으로 이제 연말 정산을 네. 할 때가 됐어요. 딱 방송식도 그때겠네요. 네. 네. 맞춰서 저희만의 네. 연말 정산을 해야 되니까 아니 꼭 무한도전이라고 연말 정산을 하라고 그렇죠. 하는 없잖아요. 네. 저희도 합니다. 네. 2012년 사커게임 피드백 해야 돼요. 그럼요. 작년에 사키가 27편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많이 했네요. 네, 나름 좀 많이 했네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꼬집자 보면은 상당히 좋았던 것도 많지만 네. 어찌 보면 안타까운 것이 깊고 넘어갈 것도 많고요. 네. 많았죠. 뭐 하나하나 세세히 낱낱이 한번 까헤쳐고 들어가는 오늘 시간이 그래서 오늘 부재가 양미혜 씨 청문회입니다. 정권도 바뀌었겠다. 이미 메인 MC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아직? 아예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월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니 이참에 뺐죠. 아유 뭐. 저도 뉴스를 좀 많이 보고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하다 훅 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 어차피 저는 적당히 치고 빠지면 됩니다. 지금 웃잖아요. 양면에서도 그거 좋다고 씁니까 그거 어떻게 리액션 오늘 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그냥.
듣기만 해요. 뭐 오늘 제가 말씀 오늘 이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오늘 이 말만 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 말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양민이 씨 깔아 나왔습니다. 뭐 이거 거친 생각입니까? 거친 생각. 이쪽이 이쪽이 그겁니까? 이겁니까? 이거 좋네. 저 완전 악마 표정 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심부서야 돼, 심부서야 돼. 심부서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 석기가 시작한 게 작년 3월이었잖아요. 아, 그렇네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그때 보통으로 끌려와가지고. 네. 예, 저는 수요일에 있었던 거 아침에 있었죠. 그 울산대 브리즈번. 그 숫자 몇세 브리즈번을 상대로 이기지 못한 울산 팬 석재현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수저 입으라고 입었더니 아스날 유니폼 입혀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스날 유니폼 입었는데 왜 아니 해외 축구 유니폼 입혀놓고 국축 얘기하는 것도 뭐죠? 아니 이거는 어떤 의미로는 이게 참. 또 응원하신 팀이 있으시잖아요. 토트넘이었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상황이 그냥 마치 어디 끌려와가지고 뭐 해놓고 앉혀놓고 부치키는 그런 분 있잖아요. 막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양민희 씨한테 한번 얘기를 한다면은 다른 방송에서 양민희 씨가 섭외를 했어요. 유니폼 입으래요. 근데 딱 저는 게 FC 서울이에요. 입으실 거예요?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일단 근데 이게 방송이 어느 방송이냐에 따라서 저는 생각 좀 해볼게요. 벌써부터 그렇게 저기 그 따지실 상황이 아닌데 요즘에 그 뭐 서울 분들이 하는 방송 있지 않나요? 그 뭐 방송이 뭐였더라? 그 진격 서울 사람들. 네. 네. 거기 한번 나가보실래요? 방송하기 전에 분들 보고 계시죠? 네, 아니 보고 계실 거야. 여기 이분 여기 양민 씨 그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매치 프리뷰 할 때 아니 슈퍼매치 프리뷰 하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전체적으로 할 때 서울 합전 방송 때 한번 섭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시작으로 이제 사커케이가 한동안은 잘 흘러갔죠. 진짜 되게 아이템도 좋았어요. 뭐 어린이날 해가지고 그때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제가 그때 또 첫 데뷔였죠. 그날 막 티아랑 아이유랑 참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둘. 네, 그래도 제가 또 그랬잖아. 제가 또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아이돌 유닛을 제가 또 만들었고요. 아이유. 티아랑 아이유 계속 나온다. 뭡니까 이거는 잠깐만요. 잠깐 이 뭡니까 이거. 아무나가 뭡니까 아무나가.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아무나입니까 진짜. 아 아무나 좋겠다 이거.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무나. 네. 어디 소속사 연예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고3이 아닌 이제 성남 팬 시은 형도 나와서 근데 그건 아니 왜요? 아니 그거 왜요? 왜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었는데 네. 왜요? 다시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왜요? 아니 뭐가 아니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할 말이 하세요. 아니 우리 연말 정산이래잖아요. 네. 고3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세요.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 하루하루 세다 머리털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세지 마요. 차라리 우리 팀 경기가 며칠 남았는지 세세요. 그거는 수능입니다. 며칠 남았는지 그것도 좀 그러니까 축구에만 너무 빠지신 분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좀 저는 그러니까 저희도 뭐 교육방송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솔직히 그 방송 우리 따지고 봅시다. 우리 그때 교육방송 빠지잖아요. 그때 제가 한 얘기들은 다 하나도 교육적이지 않았어요.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축덕질을 하면 된다는 그랬어요. 악마 일종의 편법을 가르쳐줬어요 저는 그때. 그렇죠. 어디 와서 입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맨날 아니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지 말고 주말에는 예, 정말 하루쯤은 축구 봐도 됩니다. 대인데 네. 제가 보자 할게요. 네, 한 번 봐도 됩니다. 주중에도 봐도 돼요. 이거 주중을 좀 우리 팀 경기 있으면 봐야죠. 원정도 집만 가까운 원정이면 돼요.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뭐 보기 하기 나름이에요. 왜냐면 결론은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정말 이게 진리네요. 어떠셨나요? 안에서 망했죠. 네, 망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얘기합시다. 뭐 여기 앞에 있는 용지 씨 같은 경우는 아마 3월 달에 또 출연을 하실 거예요. 네. 학교에서. 아 그러고 보니까. 그 같은 학교 함께 오셨다 들었는데 같은 학교였습니다. 아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만나지 마요 그냥. 만나지 마요. 그냥 학교에서 이런 선배 만나지 마요. 네, 이런 선배를 만나.
굉장히 힘듭니다. 예. 바퀴 사줄 수 있는데? 고개 돌리고 다니겠습니다. 좋아! 그거야! 그거! 고개 돌려요. 야! 아니, 바바퀴 갖다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 아니, 이래 바바퀴로 되겠어요? 1년은 사줘야죠. 그러니까요. 저기, 딱! 저기, 맞다. 용규씨. 예. 그, 일반적인 신입생이 선배한테 가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신입생입니다. 밥 사주세요! 아, 그러면 끝나요! 어떤 선배가 후배 밥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겠습니까? 아, 나서? 네. 아니, 긴 말이 필요 없고 핸드폰을 꺼내고 번호를 찍어달라고 해요. 아까 찍었어요? 아까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락하면 돼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선배님, 나는 번호를 저 용재인데요. 저 몇 월 며칠 날 밥 먹고 싶은데 야, 밥 사주세요 라고 문자를 통보해요. 그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찍었어요. 자, 저희 방송이 한국어만 방송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비 신입생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선배들한테 당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요. 뭐 방금 기영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방법도 있고 제가 얘기했던 방법도 있어요. 핸드폰을 내밀고 번호를 찍은 다음에 문자를 보내요. 소심하게 내가 접근하기 힘들다! 그러면 소심하게 문자를 보내요. 아, 요즘 카톡도 있죠. 카톡. 아, 그럼요, 예. 카톡하고, 선배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몇 달 며칠 날 저 밥 사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이제, 웃음표시와 함께 찍어서 보내면 돼요. 특히, 여하부들 잘 들으세요. 여하부들이 그렇게 남자 선배님한테 보내잖아요. 100이면 100다 걸려요. 다 걸려요. 하루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당했거든요. 제가 2학년 때 후배들한테 한 달 동안 밥값으로 얼마를 지출했더라. 저는 정말 저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아니 30만 아니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달에 한 적어도 3만 원 썼어요. 3만 원. 아 3만 원 적게 쓰셨네요. 적은 건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학식 좀 싹 좀 저렴했기 때문에. 예. 아, 학식 사셨어요? 아 학식 사달래요. 자기네 이제 바로 저기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야, 밥이라도 타다가. 이런 무슨. 근데 이러면 안 돼요. 학식 사면 안 돼요. 제가 진짜 그때 한 달에 얼마 썼냐면은 그때 저희 과 동기 중에 탑3를 해줬어요. 네. 10만 원짜리 기본으로 넘어가요. 아. 밥 샀지, 술 샀지, 뭐. 아우, 야, 대체 말도 못 하겠네. 그때. 세뱃돈 한 절반 이상 날렸을 거예요. 밥값으로 한 달에. 그래서 정작 후배 사주고 저는 쫄쫄 굶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러니까 용기 씨 잘 들, 용기 씨 잘 들어요. 이제 후배 때는 열심히 밥을 떠서 먹고 선배 때는 이제 연락 끊어요. 그거를 만든 거 같아요. 연락 끊어요. 이제 그게 딱 보고 괜찮다 싶어. 근데 뭐 잠깐 당신은 뭐 그렇다 하냐. 당신은 다 말이야. 당신 왜 그래. 잘 받은 적 있으세요? 오늘 녹화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딱 포인트만 집어서 사줘요. 다 사주지 말고 해드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선배는 비싼 척 해야 돼요. 후배는 다 뜯어먹어야 되지만 선배는 스탠스를 바꿔야 돼요. 그냥 이것만 알아주세요.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네. 그래도 아 딱 그러면 딱 이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하나면 됩니다. 피라니아가 되세요. 뜯어 먹으세요 그냥. 네. 그냥 그러면 됩니다. 네. 자, 네, 이제 넘어갑시다. 아, 이러면서 5월이 지났고요. 6월은 페스테이션을 처음 시작했는데 첫 팀이 그 당시 최하위였던 인천이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새로운 분을 또 사커케에서 네, 만들었죠. 네, 안녕하세요. 인천 유나이티드를 사랑하자. 인천 유나이티드가 곧 입성할지도 모르는 내셔널리그를 사랑하는 내셔널리그 명의자 박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또 나왔던 루이스 바. 어떤 분도 보면은 사쿠 K가 만든 캐릭터였어. 어떤 그 선글라스가 아주 인상적인 선글라스와 함께 강렬했죠. 이 루이스 바는 좀 이따 전화 인터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예. 요즘 노느라 바쁘실 텐데 연결이 되려나요? 요즘 글을 좀 안 쓰는 느낌이 들어서 그 친구도 지금 여행이 단데 요즘 제가 듣기로 요즘